나팔이 가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 동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어때? 아, 너무 인상하지? 근데 뭐지? 이렇게 댓글 보니까 댓글에 엄청 많이 결혼 얘기 되게 궁금하시다고 다들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 저희가 일단 정말 신기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왜냐면 제가 오빠 말고 오빠 이제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 어머니랑 그리고 오빠 친동생 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제가 이모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래서 이모 이모 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일단은 너무 예뻐서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뻐서 예쁘시고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저랑 막 따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막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영국에 볼 일이 생겨서 일주일 일정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일정으로 가게 돼서 영국에 호텔이랑 다 예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이모, 지금의 어머니, 이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다가 너 영국 간다면 오빠가 런던에 있으니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어색하고 잘 모르니까 그 아주 어릴 때 한번 잠깐 본 거 빼고는 솔직히 잘 모르니까 아, 네 이랬어요. 그리고 오빠가 전자책을 부셨나? 오빠가 전자책을 부셔서 그걸 소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영국에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 그 잘 됐다 그러면 오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 진짜 미안한데 그것 좀 전해줄 수 있어? 해서 아, 당연히 네 전해줄 수 있죠 하고 그냥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당연히 그 정도 당연히 해줄 수 있지. 그리고 제가 또 런던을 처음 와보는 거니까 잘 모르니까 뭐지 오빠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빠 안녕하세요, 저 그 예림인데 런던 가게 됐다고 전자책 갖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먼저 연락이 왔지. 당연히 먼저 연락해야지. 연락을 하고 이제 갔죠, 영국에. 근데 공항에 데리러 와준 거예요. 숙소가 런던 시내인데 그 오디션 보는 장소가 꽤 멀었었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 걱정돼가지고 길치냐고 막 길치야.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제가 했지. 길치예요. 완전 제가 옛날에 서류마을에 살았는데 서류마을 그 골목 쪽에서 밥을 먹고 엄마가 너 먼저 집에 가 있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나와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집을 못 찾겠는 거야. 진짜? 그래서 길을 잃은 거야. 그 골목에서 그래서 그 서류마을 골목에서 길을 잃어서 걷다가 아주 먼 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구방포역인가? 몰라. 걷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런 사람을 런던에 혼자 간다고 하니 그래서 데리러 와줬어요, 공항에. 공항에 데리러 와줬더라고요, 오빠가. 그치? 맞아. 그래서 오빠 되게 편하게 추리닝에 모자 쓰고 모자에 그렇게 나왔잖아. 맞아. 그래서 오빠가 이제 되게 친절했어요. 너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이제 저를
공항에서 호텔까지 데려다 주고 또 체크인도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아예 모르니까 낯선 곳이니까 뭐 여기는 편의점이 있고 뭐 편의점에서도 막 물이랑 다 사줬어요 초콜릿이랑 그리고 그럼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내가 지금 엄마 친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 너무 친절하고 매너가 좋은 오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엄청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커피 이 커피숍에서는 뭐 플랫화이트가 맛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돼. 봐봐 다시 기억해봐. 뭐 호텔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 뭐 여기 있고 편의점이 있어. 막 이러면서 엄청 설명을 잘해줘요. 그러면서 어 내일 뭐해? 이래요. 아 내일 저녁 먹자고. 그래서 아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으니까 아 네네 이러면서 다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치? 그랬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원래 오빠한테 오빠 친구를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소개팅이에요. 저는 그때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공항에서 내려서 호텔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오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상형이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 너한테 아니, 맞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하면서 막 아 이상형이 뭐야? 하면서 아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막 연락한 사람 있지? 막 계속 이래요. 진짜 없었는데 근데 나는 그때는 좀 정신이 없었고 그냥 오디션 막 보는 생각에 정신 없고 남자고 뭐.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 그냥 다른 생각은 그때는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막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없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빠가 이상형을 물어봤어요. 나 이상형 뭐였지? 이상형? 내 이상형 뭐였는지 기억나? 한결같은 남자. 맞아. 제 이상형은 한결같은 남자.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약간 욱하거나 좀 저는 나무처럼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냥 묵묵하게 있어주는. 그리고 또 뭐였지? 재밌는 남자.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뭐였게? 그리고? 뭐였지? 그리고 잘생긴 사람. 아 그러면 그건 나다. 맞아? 어? 난 이상형을 만났어. 맞아. 그래서 난 딱 이상형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상하다. 놀리는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내가 덥지? 사실이야 오빠. 나 오늘 오빠 얼굴 보고 결혼한 거잖아. 아 진짜? 대박. 몰랐어? 몰랐네. 어쨌든 그래서 다음날 오빠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친구 중에 아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랬어요. 그때 분명히 공항에서 가는 길에. 그래서 아 그래요? 괜찮아요? 했더니 괜찮아 내 친구인데 뭐 그냥 걔도 여자친구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혼자 아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려나? 약간 이런 마음도 조금 있고 그렇게 하고 다음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죠.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근데 그 전날이랑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전날은 완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머리 안 감았지. 아니 머리 감았어. 왜냐면 그날 헬스장 갔다 왔거든. 그래서 막 모자 푹 눌러쓰고 막 그 완전 추리닝에 그렇게 왔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래도 귀여운 옷 입었어? 귀여운 옷 입었어. 귀여운 뭐 후드 같은 거 입고 이상한 후드. 왜 이상한데? 귀엽다고 해놓고서. 귀여운 이상한 후드 입고 그렇게 왔잖아. 맞아. 근데 다음 날 막 코트에
딱 막 머리 이렇게 스프레이 슉 해가지고 머플러 딱 하고 좀 멋있게 하고 온 거예요. 그날은 어제 그 전날은 내가 편하게 쉬던 일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월요일에 일을 하고 왔으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회사 때문이었어? 아니 겸사 겸사스. 아 겸사 겸사.